가지 이제 키워드로 말하면 방인 것 같아요. 여긴 처음이지 아마. 만들 때는 최대한 그림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라고 비유를 했을 때, 그 백히드 월드를 영화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이제 한우월의 음악, 한우월의 이제 개별적인 곡들은 그 영화에 보면은 장면이 되는 거죠. 장면 장면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영화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럼 백히드 월드가 이제 영화라면은 한우월의 곡들은 그런 장면 장면. 지갑에는 3,000원 옆에 달력은 아직 할 말이 많은 듯이 쌓여있어. 다음 달엔 갖고 싶어. 전에 사려 했던 의자 어차피는 몇 달을 나 혼자였어. 전에 믹스테이프는 듣지도 못해. 캡처 장면처럼, 그래서 더 그림처럼, 사진처럼 이미지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프레임이 모여서 영화가 될수 있게. 그래서 한우월의 음악은 어떻게 보면 사진이고,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그 세계의 그림이고, 그림들이고,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스케치북에 단어들을 적어 내방 창문을 가려. 그 많은 단어들로 빛을 가릴 빨간 구름을 만들어. 또 어른들은 들여보지도 못하게 잠을 쓸 잠고. 이제 스케치라는 믹스테이프하고 이제 명암이라는 믹스테이프하고 해서 제가 믹스테이프 지금 두 개를 발표한 상황인데, 사실 스케치 믹스테이프를 만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게 4부작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스케치, 명암, 그리고 채색, 그리고 자화상까지 해서 진짜 하나의 세계를 그리는 거, 하나의 세계를 구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제 스케치에서는 그 세계에 진짜 말 그대로 스케치처럼 그 세계의 틀만 이렇게 제가 그렸던 것 같고, 사실 백히드 월드가 이제 사회랑 학교에 상처를 받은 이제 18살의 과거의 저죠. 과거의 내가 이제 숨은 세계가 백히드 월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피처이자 이제 몸을 숨기고 있는 은신처 같은 건데, 스케치에서는 그방 안에 숨게 된 계기, 숨는 과정 같은 거를 그렸고. 아니야. 저 사람들이 말해. 야 언제 철드냐? 난 말해 평생 내 방에서 살래. 저 밖엔 술래들이 있지. 사랑 안 해도 이해하는 척들 하네. 후 저기 토 나오는 어른들은 아직도 아지였다고 전부. 이제 준비할 게더 많은 붓도 거기 더 많은 돈 아니네 더 많은 꿈. 처음 닫은 문그 안에 뭘 담을 수 있겠냐 더 말해. 너처럼 뭐 저그마한 중이지 내 꿈. 빛이 들어오기도 해. 이제 명함 믹스테이프에서는 그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명암 믹스테이프에 보면은 거울과의 조우랑 검은 게 명암 뭐 이런 트랙이 있는데, 거울과의 조우에서는 이제 그방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혐오 그것들이 이제 대립을 하는 과정을 그렸고 그리고 검은 개 트랙에서는 이제 그 숨은 소년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방 안에서 이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의 빛은 이제 그림자를 보고 검은 개라고 부르면서 이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게 우울증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명암 믹스테이프의 마지막에 명암이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사실 너를 백키드월드로 숨긴 거는 내가 기억하기 싫은 상처들을 덮은 거였다고 미안하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장면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현된 거는 세계 안에 숨었고 그 방 안에 숨었고 그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제가 그거를 사실 너를 덮은 거다 내 상처 기억하기 싫은 일들을 덮어버린 거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하는 장면까지 제가 구현을 시킨 것 같아요. 감당해야지 빨리 팔리고 팔리고 팔려야지 아니 가리고 가리고 가려야지 아니 챙기고 챙기고 챙겨야지 아니 새기고 새기고 내 방에 방구석엔 외로움이 차있어 딱 하루 놀러온 친구들은 갔고 다시 바로 문을 잠궈 지 친구들은 어른들을 따라 걸어갔어 저기 개들이 남지 난 일부러 답하기 싫어 멀리 와있어 검은 개들은 말이야 눈을 감지만 내가 물어볼 게 또 있어 넌 들이는 뇌를 채웠고 내 과거 안에 사는 널 내 방 안에다가 뒀어 어른들이 볼까봐 술래들이 올까봐 내 백키드 월드를 만들었지 널 미안해 다시 이 사랑 있어 그 방 안에다 가득 채워놨지 지금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채색이라는 EP 앨범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세 개의 채색 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항상 색깔을 넣는 과정에서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색깔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그림처럼 되던가 그런 가능성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명암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백키드가 그 폐쇄적이었던 방을 이제 조금은 방문을 조금은 열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제 기분일 수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감정들이겠죠. 방문이 살짝 열린 상태는 근데 그 밖에는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세계에서 말하는 어른들 술래들이 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기분 좋은 가능성 같은 거는 열어두고 싶어요. 더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백키드가 방 밖을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방문을 열어놓고 그 방 안에서 바람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백키드 월드의 백키드는 이제 더 이상 안 외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 안에 되게 이쁜 그림들도 많이 걸어두고 그래서 더 폐쇄적인 거를 떠나서 이제 방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진짜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방 안에 초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좀 방이 더 멋있고 예쁘고 좀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그 가능성들을 모든 가능성을 다 믿고 있어서 저도 제 백키드 월드가 앞으로 이 백키드 월드가 어떻게 될지 되게 기대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다 초대하고 싶어요.